자, 오늘의 컨텐츠. 오늘은 가발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장난이고, 오늘도 엄청난 그 가성비 식당이 있다고 네. 해가지고. 요새 그 저희가 가성비 맛집 소개해드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네. 저 오늘 컨셉이 뭐냐. 여러분, 중국집에 짜장면이냐, 볶음밥이냐, 약간 이렇게 선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먹는 겁니다, 이거. 오, 짜면밥이라고 있다고 하던데요? 짜면밥? 짜면밥. 짜면 나오는 거야? 모르겠어요. 뭐 양도 많고, 가격도 싸다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가 양이 2인분인데 가격이 5,000원이래요. 와. 네. 하지만 저희가 직접 검증하기 전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오케이. 가보시죠. 아, 여기야? 아, 원조다, 원조. 기사님. 어, 여기 이렇게 짜면밥이라고 진짜 적혀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런닝맨. 이게 그리고 메뉴. 저는 이거 먹을 겁니다. 짜면밥? 나도 먹을 거야. 짜면밥. 이게 짜면밥이야. 바로 나왔어. 그 구성이 알찬데 5,000원이야. 이거 5,000원이야. 짜장면, 짜장밥. 이게 짜장면. 여기 이제 밥. 계란후라이에 국물이랑 국물 반찬. 이게 두 장 이렇게 세트로 나오네요. 맞아. 네. 오. 이거 그거다. 어묵 국물에 후추. 면부터? 응, 면부터. 다 넣어 줘. 정말. 이 소스가 우리가 흔히 하는 중국집 그 자극적인 짜장 맛은 아니야. 맞아. 그 면이 엄청 쫄깃하네. 그거 같아. 즉석 짜장밥 소스. 내가 중고등학교 때 급식으로 나오는 짜장면이야. 그런 느낌. 군대에서 나온 짜장면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진짜. 맞아요. 짜장밥도 먹을까? 계란 올려서. 짜면밥이야, 이거 소리. 오, 난 밥이 더 맛있다. 깍두기도 맛있어. 밥에다 깍두기 먹어야지. 진짜 깍두기 딱 올려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맛있다. 대박. 아, 나 군대 다시 온 것 같아. 군대 가자, 이거. 양이 완전 2인분 아니야. 1.7인분 정도 돼. 근데 이 정도면 혼자 먹을만해. 딱 적당히 배부르게. 어, 혼자 좀 두둑하게 먹었어. 5,000원에 맞지? 그렇지. 싼 거지. 그 살짝 아쉬운 점은 맛이 엄청 있진 않아. 담백해? 가성비잖아, 가성비. 네. 아직 조미료 안 들어간 그런 느낌. 학창시절 떠오르는 맛이야. 맞아. 어이, 국물 맛있다. 그리고 원래 짜장면 되게 막 중국집 같은 달잖아요, 되게.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죠? 맞아. 어, 그런 것까지 발견했어요? 응. 어, 한 그릇 쭉 깎겠다. 진짜 빨리 드시네요? 배고파가지고 그냥 후루룩 먹었어요. 나 근데 저거 궁금해. 오뎅백반. 아, 좀 궁금하긴 하다. 한번 드셔보세요. 오뎅백반 한번 씹어보자. 오뎅백반하고 저는 비빔밥 먹어볼게요, 그럼. 비빔밥? 비빔밥 먹고 싶어요? 여기 5,000원짜리가 딱 두 개 있어. 비빔밥, 짜면밥. 오뎅백반 하나랑 비빔밥 하나만 주시겠어요? 맞다. 여기가 이제 마포구죠? 네, 마포구. 대흥동이에요. 제가 알기로 여기 사는데 흥이 그렇게 많다고. 대흥? 네. 저녁만 되면 아파트 단지마다 파티를 해요. 흥이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옛날에 저희 동네 현대 아파트 있었어요. 네. 현대인의 밤이라고 네. 행사들이 있었어. 와, 뭐 현대 자동차 사내 행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현대 아파트 단지인데 꽤 컸어. 먹을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동네 행사 같은 거 하더라고.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 굉장히 모던한 밤이었겠네요. 그런 거 없었어요? 나는 뭐 오일장 이런 거 있었지. 아, 오일장? 오일장 있지. 오일이 짱이긴 하지.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데가 오일로 먹고 살잖아요. 오일 짱이지. 네. 메뉴 나왔어요. 네. 비빔밥.
노른자 톡 들어가 잘. 그런 거 보니까 고추, 상추, 무, 무채. 전형적인 빈밥이에요. 이게 고된 백과. 오 맛있겠다. 아, 오 이게 있네 오뎅백과는. 그 이것도 있어. 소스. 오뎅 찍어 먹는 건가? 아, 그런가 봐. 무말랭이에 소스에 김치, 밥, 오뎅. 오뎅국. 대자 소스 이렇게 찍어 먹는 거야. 아우 난 비빔밥. 짜장면, 짜장밥과는 다르게 오뎅 국물은 세지. 굉장히 세요. 비빔밥은 전형적인 맛. 전형이잖아요. 노래보다. 네, 그치. 전형적이에요. 밥이랑 무말랭이랑 먹고 오뎅이랑 국물이랑 먹는 거네. 어묵 우동 딱 그 맛이야. 아, 어우동? 그 마포도 갈매기가 유명합니다. 갈매기. 새우깡 들고 이렇게 오면 갈매기가 날아옵니다. 마포에 오셔서 새우깡 이렇게 들고 계셔보세요. 맞아. 갈매기 와요. 많이 오지. 참고로 근처 공덕역에는 제 친한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 거주 지역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친구 1월에 결혼하는데 제가 사회 봐주기로 했어요. 그냥 전문 사회자로 하세요. 부업으로. 쪽파 맛이 강력하게 나면서 쑥. 부추 아니야? 아 부추예요?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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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파알이네. 짱이 짜다.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하다. 오뎅국에 밥을 먹는다는 게 나 이게 백반이 충분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혁신적이네. 혹시 장죽 있나요? 있는 거 보고 왜 불 좀 떠줄래로 들렸어. 정수기 있네? 어. 근데 생각보다 가게가 좁아요. 맞아 맞아. 좀 1인석이 위주고 다인석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 우동 하나만 시켜봐도 될까요? 주세요. 저 우동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만든 음식을 다 먹어본 거야? 그렇지 거의 다 먹었지. 짜장면 짜장밥 먹었지. 짜장밥으로 비빔밥 오뎅백화 우동 하나 남았는데. 야 근데 진짜 이 오뎅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신선하긴 하다. 그니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먹을만해요. 급식으로도 오뎅국 그러네. 그렇네 먹네. 야 뭐야 갑자기 워낙 옛날 기억이다 보니까. 여기는 딱 그런 느낌이야. 여기 주변에 PC방 있으면은 PC방 좀 하다가 짜장밥? 짜장밥? 이렇게 오는 느낌이야. 진 사람이 내기? 몰아주기? 몰아주기? 뭐라줘도 맛없밖에 안 해. 맞아. 여기 약간 우리 또래보다는 아저씨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 보통 가성비 맛집이 다 그래요. 사실 우리 나이 또래는 가성비보다는 내가 감성 그런 걸 찾습니다. 아 맞아 맞아. 인스타 감성. 인간? 예. 네. 낫다. 오, 특이점 발견. 우동 면이 되게 얇아. 누나 먹어. 신기하다. 굵기는 쫄면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다. 쫄면 정도? 탱글탱글해. 여기 스팸이 면이 되게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해. 거의 쫄면인데? 주 손님층이 그 기사님들이 주로 오시네요. 그렇네. 앞에 택시들이 서 있어요. 맞아. 여기가 위치가 마포잖아요. 땅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지 마포. 그런데도 이제 가격대가 이 정도면. 그렇지. 그 월세 무시 못 찾아. 그렇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가격대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런닝맨에서 유재석 씨도 오셨네요. 미션도 포기하고 드시고 가셨네. 어우 맛있었어요 전. 근데 엄청 맛이 났어. 이게 뭐냐면 눈치를 보세요. 어디 멀리서 막 이렇게 알았어. 그 멀리서 어디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맛집이다 해가지고 그 정도 식당은 아니고 오다 가다가 가까운데 볼 일 있으면 가성비 맛집 한번 가볼까? 이런 정도. 왜 그러냐면 이제 막 주민들도 막 때려놓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옛날 느낌. 집에서 해주면 좀 그런 느낌이야. 맞아. 어디 가게 음식 같지. 맞아 홈메이드. 엄마가 해주는 느낌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인스타만 봐도 화려한 음식들만 올려요. 그렇죠.
가끔 이런 음식도 올려주면 색달라. 또 요즘에 대세는 이런 거야. 맞아. 시대는 역행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게 힙하다고 하잖아요. 네, 레트로예요. 요거 인스타 짜면 막 찍어서 올리면 완전 힙해. 한번 많이 막힙니다. 그렇지. 여기 약간 좀 힙해. 코리안 힙이야. 다 드셨어요? 다 먹었어요. 저도 다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지금. 저 배불러요. 두 개 먹었는데 배불러. 저도 충분히. 네. 15,000원, 2만원, 24,000원, 28,500원 줬네 우리. 저 짜장면 3개에 15,000원, 2만원. 아니 저 못 믿으세요. 맞아. 사칭 연산 할 줄 알아요. 28,500원. 28,500원으로 3시터. 많이 오죽하게 먹었다. 우리 3시 오죽하게 먹었다? 그 정도는 4시서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꽤 든든했어요. 두 당 10,000원도 안 쓰고 이 정도로 먹었으면 가격 맛집으로 제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오, 인정입니까? 네, 인정이에요. 오늘의 가성비 맛집. 짜면밥 맛집. 자신감 왜 이렇게 없어요? 마이크 들고 하세요, 그럴 거. 여기가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엄청 좁아가지고. 주방이랑 너무 가까워. 아무튼 오늘의 검토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자, 다음에 또 재밌는 건데 쭉 사업 들어가겠습니다. 마트.